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지금 스카이프 하면서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스카이프로 네. 글루도 해서 나가고 또 녹화해서 하니까 이 CPU가 굉장히 많이 쓸거 아니에요. 네네. 약간은 뭐 화질이 안한 스카이프를 안한 거보다는 뭐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메인 컴퓨터는 사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이제 돌리지. 저희 장비로 가니까 여기 이제 i7에 뭐 최고로 좋은 걸 넣어놨죠. 그럼 넣어놔서 이제 이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죠. 선생님이 이걸 써서 강의하시기 편해야 되고 네. 이걸 가지고 스튜디오를 그냥 방송국의 그 전문가들이 하듯이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액션 이런 액션이 카메라맨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를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 아, 나는 이쪽 화면이 좀더 크게도 되게 해야 되고 작게도 돼야 되고 이걸 다 선생님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그 템플릿 같은 거 저희가 미리 다 이제 넣어놓은 거죠 여기다가 네. 그냥 금방 쓰시게. 그러나 그 장면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선생님 약간 작게 나와가지고 아, 네. 나 조금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선생님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간씩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쉽게 하고 저도 이렇게 조명을 아주 싸구려 조명 제가 지금 쓰는 조명이 방송용 조명을 쓴게 아니에요. 네. 일부러 여기에는 그냥 저 3만 원, 4만 원짜리 동네 조명을 쓴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문제가 돼. 이런 조명을 쓰면은 그 네. 뭐 카메라가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실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천장 조명에다가 이런 조명 써서 제 얼굴 이렇게 실제보다 더 이쁘게 나와. 백 선생님, 제가 실제랑 저거랑 어느 게더 이뻐요? 여기보다 저게 더 이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이 선생님이 거기 보이는 거하고 제가 여기 나오는 거는요, 두 장면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북한 방송하고 한국 방송하고 보듯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하고는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장, 저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스튜디오도 멋있게 나오니까 이게 학생들을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거예요. 강의 집중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강조하는 건 스마트 미디어라는 걸 전국의 학생들이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수업한 거가 휘발성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 강의가 저장이 되고 이게 드라마를 보시면 알지만 드라마든 뭐든지 한번 보시면서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 이 카메라가 몇 초에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드라마를 보다가 카메라가 이제 거기 드라마에 나온 한 사람 찍다가 다음 사람 찍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찍을 때 그게 5초에서 10초를 안 넘겨요. 우리는 모르고 영화는 2초, 3초를 안 넘겨요. 영화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2시간 안에 인생을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만 놔도 1시간 강의하면 굉장히 보링해요. 그러니까 10초, 20초마다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선생님이 안 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약간씩 변화를 줍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컴퓨터가 알아서 10초 정도 자동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면 사람 눈은요,